짜장면 있고, 야 한국 거 진짜 많긴 진짜 많네요. 북경 짜장입니다. 짜짜론이랑 뭐 스파게티하고 라면 사리도 따로 있네요. 그리고 또 한국 소면이 있습니다. 나 심지어 스파게티면까지 먹어도 있겠네. 짱구 보이네요. 짱구 한국 과자. 이건 길에서도 제가 많이 봤던 오리온 초코파이 시리즈고요. 안녕하세요. 푸드트러리스트 김선원입니다. 저는 지금 그 베트남 중부 후엔하는 곳에 왔다가요. 이제 하룻밤, 첫날 밤에 어두워졌는데요. 이쪽에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큰 마트를 발견해가지고요. 마트 구경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려고 지금 잠깐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은 쿱마트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실제로 여기 베트남 현지 마트에서는 얼마나 한국 상품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스카페 뭐 이런 거, 빵. 아까 좀 전에 반면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칠리 소스가 저런 거거든요. 칠리 소스들하고 초록색은 뭐야? 아, 이 초록색 살사 같은 칠리인가 보네요. 그 초록 고추로 만든 칠리죠. 이건 스윗 칠리고요. 이게 좀 꽤 매웠던 거죠. 친수라는 거. 과일류들 쭉 있고, 과일류는 아마 동남아들이 대체로 그렇지 시장에서 사는 게 쌀 거예요. 아니, 과일 옆에 바로 닭이면 아래 배치돼 있나? 그리고 여기 채소들 보이고요. 아, 향채들도 이렇게 있나요? 향채들 쭉 있고, 박초에 뭐 이런 거 있고, 샐러리 같은 거 보이고요. 식용유, 팜유들 대부분이니까 식용유 있고, 커다란 생선 젓갈이죠. 한국하고 뭐 거의 다를 거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 비슷하니까. 그리고 뭐 각종 절임들. 야, 여기 생선 젓갈 종류가 많겠네요. 이런 거 믹스돼가지고 새우젓하고 생선젓하고 게하고 오징어 전부 다 있나봐요. 이런 거는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크게 막 확확 재료들이 튀어나오게 맛이 나진 않을 겁니다. 마기 브랜드 뭐 유명하죠. 식용유들 종류 엄청 많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저 돼지나 이런 거 부슬부슬 실처럼 뜯어놓은 육포들 보이고요. 마요네즈, 아 큐피 마요네즈가 있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오뚜기가 있습니다. 네, 파스타 소스들하고 뭐 이탈리안 시즈닝들 같은 거 쭉 라인업별로 있고요. 이렇게 자기 국내 뭐 포에 쓰는 향신료 믹스들 이런 거랑 재료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게 칠리 소스류 종류별로 쭉 있고요. 여기는 뭐 소금이네요. 소금 뭐 락솔트나 뭐 곱게 갈려 있는 가는 소금 그런 것들 있고, 설탕 좀 있고, 아 치킨 파우더네. 치킨 파우더나. 아하하하, 이거 재밌네요. 반세면 믹스가 따로 믹스가 되어 있는 밀가루 믹스가 있네요. 아, 이런 거 한번 사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한국에서 베트남 식당들이 운영을 하나요? 팬케이크 시럽 밀가루들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이구, 아지노모토 미원 잔뜩 보이고요. 여기 다시 칠리 소스 있고, 이쪽 과자류인가봐요. 커다란 마트가 아니네요. 대형 마트긴 한데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저 니신의 우동이고, 튀김 우동 보이고요. 종류별로 뭐 라면들 보이고, 오뚜기 생면사리 있고요. 북경 짜장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이름 바뀌었죠. 오뚜기 네 팩에 한 네 개에 한 팩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있고, 야 한국 거 진짜 많긴 진짜 많네요. 어딜 가나. 지난번에 코리안 마트여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도 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 핵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다 있어요.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짜짜론이랑 뭐 팔도라면은 완전히 디자인 패키징 바뀌어가지고 디자인 바꾸게 나왔고요. 네, 스파게티하고 라면 사리도 따로 있네요. 하긴 이쪽은 쌀국수나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는 이렇게 에그누들이나 이런 식의 인스턴트 누들, 튀긴 누들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리면이 여기서 들어와도 팔리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죠. 재밌네요, 이런 것들. 지난번에 비싼 그 흑백숙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라면이 에그누들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것도 그래가지고 그게 나름 쌀국수보다 좀 비싼 포지셔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네에서는요. 이런 거 재밌네요. 똠양 이런 거. 근데 한국에 가져가려면 이런 걸 사가야 돼요, 사실. 그렇죠? 스니커즈랑 이런 M&M 초콜릿들 있고요. 이쪽은 뭐 새우과자인가요? 새우깡 같은 건가? 이거는 아마 조그만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얇은 크래커 넓게 펼쳐져서 튀겨놓은 거네요, 완제품. 인도네시아 가면 저게 안 튀겨놓은 상태로 팔고 그렇거든요.
야, 여기도 뭐 엄청 매운 라면들이 많아 보이네. 디자인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자국산 라면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워낙 쌀국수라는 막강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한국 코너입니다. 또 김미 종류별로 있네요. 김 미역 있고, 그리고 이거 김 종류 비비고, 비비고에서 한국에도 비비고 김이 있나요? 밑에는 버미셀 라면들 있고, 그리고 다른 재료 첨가한 색깔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쪽들 뭐 이런 파스타 종류들 같은 거 모양별로 다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소면이 있습니다. 나 심지어 스파게티 면까지 오고도 있겠네. 건들 스파게티 한글로 그대로 써 있어요. 이 나라에서 한국 이미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당면도 보이고요. 예, 이런 뭐 우리는 한국에서 중국 당면이라고 보이는 넓적 당면들도 종류 여러 개 보이고요. 바이폰 사거나 이러네요. 가는 당면들, 쌀국수 뭐 뭉쳐놓은 것들 이런 거 있고. 예, 이쪽에는 그 뭐죠? 생장 통조림들 뭐. 아, 이거 뭐 시소 같은 걸 갖다가 액젓으로 만든 그런 건가 보죠? 이거 재밌네. 이런 거 하나 사오면 괜찮, 쓸 데가 있을려나? 예, 이런 가루 종류들. 예, 한국에서 인기 굉장히 높은 포티포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 여기서도 안 싸요. 23,000원이면 뭐 한 1,150원쯤인가요? 그렇게 있고, 니신 컵라면 시리즈들 쭉 있고, 똠양이나 제페니스 시푸드, 라임 포크랩, 이거 동남아 입맛이네요. 라임원그라스 들어간 게 저게 라임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소세지 맛들, 야, 재밌습니다. 빵 종류는 뭐 심플한 뭐 카스터드, 카스테라 같은 것들 보이고요. 위 같은 거 술떡, 술빵 이런 것도 보입니다. 이런 단순한 디저트들, 팥 디저트들도 보이고요. 땅콩이나 뭐 시이타케 이런 흑목이, 오기버섯들도 있고. 예, 이 정도쯤일 것 같은데요. 뭐 익숙한, 당연히 알다시피 이쪽은 쌀 코너고요. 또 이런 라이스페이퍼 종류들 종류별로 쭉 있고요. 재밌네요. 이 과자 코너는 동남아에서 선방하고 있는 레이칩 시리즈가 제일 위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뭐 새우깡 같은 것들 보이고, 이것도 사실 일본 과자랑 비슷한 거죠. 짱구 보이네요. 짱구, 한국 과자 짱구 거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스틱, 감자 스틱류, 감자 칩류들 이렇게 쭉 라인업별로 있고요. 그리고 한국 비비고 김 스낵들. 이거 왜 술안주가 이렇게 과자 코너에 같이 있지? 그리고 이거 이 태국수 브랜드죠. 이거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리고 오징어 반식류. 아, 여긴 통조림 코너네요. 이런 거 고등어 통조림들 제법 맛있어요. 토마토 절임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쪽은 스팸 종류들 같은 거. 튤립 브랜드는 뭐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요. 네, 또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강남콩, 뭐 메주콩 이런 것들 있고요. 코코넛 크림 같은 것도 좀, 코코넛 밀크 이렇게 있네요. 이쪽은 네, 프링글스 시리즈, 못 보는 프링글스 로컬 브랜드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아, 역시 잭프루트. 이거는 아마 말려놓은 건과류 종류인 것 같아요. 이쪽은 뭐 여기 땅콩이나 뭐 캐쉬 이런 거 있고. 네, 종류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 육포도 보이네요. 바짝 마른 거, 별로 맛 없어요. 이쪽은 좀 고급 소세지류인데, 이게 금화엠 비슷한 포지셔닝의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초콜릿 바들, 메이지 일본 브랜드 보이고, M&M 같은 거, 스니커즈 이런 거 있고, 마일로, 뭐 동남아 어딜 가나 밀로라고 하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일리톨 거, 뭐 오리온 브랜드, 롯데 브랜드 많이 보입니다. 피넛버터, 잼류, 그래서 아, 누가 제품도 있고, 중국 제품들 왜? 아, 한국 캔디류, 애니타임 뭐 이런 것들 있고. 한국 제품들이 한 전체 한 20%, 15% 이상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르에서건. 이거는 이쪽은 어때? 동남아 쪽은 뭐 유통 문제나 아직 이런 것들 열악하고, 기온 얘기도 있어가지고 완전히 멸균된 이런 우유 종류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길에서도 제가 많이 봤던 오리온 초코파이 시리즈고요. 다크 초코파이가 한국에도 있나요? 이거는 한국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커스터드 케이크, 오리온 브랜드 있고.
또 뭐 이렇게 샌드된 샌드 디저트류 머핀류 같은 거 있고 일식 샌베류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쌀로벨 같은 거 이건 일본 과자겠죠? 그리고 김 들어간 것들 이렇게 한국하고 비슷한 익숙한 재료제품일 거예요. 이거는 뭐 웨이퍼류, 웨하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쪽에 오레오 롤 같은 거, 빵 초콜릿류, 뭐 크래커, 뭐 쿠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고래밥 같은 것도 뭐 로컬 브랜드로 있네요. 일본, 한국 많이 먹죠 저런 거. 일본에서 만든 거죠 처음에 고래밥도. 그리고 구테 이거 그레이스를 구테라고 하나 보죠. 오리온 브랜드인데 이것도. 네, 저는 지금 쿱이라고 하는 베트남 슈퍼마켓 가서 한국 상품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오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재밌게 슈퍼마켓 구경 잘 했고요. 저는 다시 숙소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아래쪽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